지난 5월 31일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삐라를 살포함으로써 남북관계가 급전직화로 험악한 분위기로 가라앉았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먼저 대북 전단 살포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적 목사님의 취지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적 목사입니다. 본 단체는 대북 전단 살포 및 애기봉 등탑 반대투쟁위원회로 2010년도에 결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한길로 애기봉 등탑을 철거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지금까지 막아내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대북 전단 살포는 우리 민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 갈등이 행행합니다. 두 번째는 남남 갈등입니다. 지역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동일의 시대를 맞이해서 남과 북이 가까이 다가가야 할 시기에 일부 탈북자들이 모여서 민족을 갈라놓는 또 민족을 이간질하는 이런 행위는 마땅히 규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탈북자들이 배후에 배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는 바로 미국입니다. 특히 미국의 북한인권재단이라고 하는 수잔 솔티가 그 자본을 갖다 대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수잔 솔티는 박상하게 돈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차례 수잔 솔티가 박상학에게 대북 전단 살포 자금을 전달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 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애기봉 등탑 문제나 대북 전단 살포는 대북 심리전이기 때문에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한 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법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집시법 위반을 적용해서라도 잡아들여야 되고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배후가 있는 그 미국은 절대 탈북자 단체들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해 직경지역 주민들이 불안해서 공포에 떠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대북전단 반대 투쟁위원회는 탈북자 단체나 미국에서 지원하는 그 모든 어떠한 행위도 반대하며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북전단 살포로 온 민족이 피해를 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즉각적인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안학섭님의 발언 먼저 이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김포 올곧면 한강하기지역 바로 북과 접해 있는 밀동선에 사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지만은 힘이 저는 하나의 전과입니다. 과목에서 갑니다. 여긴 아마 종훈과에서 심리전을 담당하고도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어느 나라 어느 군대든 심리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전은 하나의 도전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서로 개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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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 때도 처음에 이 사람아 그 말이 나중에 어? 안 말했다고 안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새끼 나옵니다. 이 새끼 너 어째
그리고 상대방에게 주먹이 날라옵니다. 주먹이 처음부터 날아가지 않아요. 이건 뭐냐? 이건 저 심리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북에, 그 여기, 지성호라는 국회의원자가 자기는 뭐, 꽃제비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꽃제비보다도 양아치 중에 양아치예요.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행위가 어찌나 그런 걸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는가 하면, 북의 알도리를 바탕하죠. 북의 사람들은 알도리가 중요합니까? 우리 민통선에 있는 민통선도 여기 원흉이 이 땅의 작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쉽게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기서 사람을 끌어보내니까 북에서 보석도 써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느껴야 됐어요. 전쟁이 그렇게 돼서 북부전이 정치전이 국내전이 될 수 있고 국내전이 세계 대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생각을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알통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폭탄이 떨어져서 민통선 사람들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안중에 쪽 없었다는 거죠. 이런 자가 과연 국회에 엄연한 이 성담, 존엄스러운 전 국민이 선거한 선출자들이 선발된 자들이 정치로 운운하는 것이 국회입니다. 이런데 들 수 있겠는가? 나는 좀 지나친 말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내 상식으로는 그 자들은 있어서 안 될 뿐만 아니라 앞에요. 좀 심하게 나오면 단첩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단첩이 아닌가. 단첩이 역할이 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쉬운 것 같지만은 지금 별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남북, 남의 인민들의 갈등을 조성하고, 남북 간의 갈등을 조성하는 이간질. 즉, 각각은 예의지만은 북의 김정은 동지가 죽었다고 몇 시간 만에 폭로되는 것을 그런 말을 해도 정보 분석에 혼란을 일으키고, 다시 말하자면 남의 남남 갈등을 조성하고 남북 갈등을 조성하고 전쟁을 도발시키기 위한 이런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볼 때는 이런 엄중한 아주 용서할 수 없는 단첩 행위가 아닌가. 그래서 이 국회 한번 다시 검열해야 하지 않겠는가. 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그 소리를 듣고 그럼 민통선에 있는 사람은 어디 사람인가? 엄연히 이 땅에 죽는 게 이 땅입니다. 그 사람들을 소외시켰다는 거죠. 북의 사람들을 알 돌리기 위해서 민통선 사람들은 포탄을 맞아서 죽어도 된다. 죽어달라 하는 이런 말이 아닌가 생각할 때 너무 지금은 시간 떨렸습니다. 나는 2차 대전도 경험을 했고 우리나라 6.25 전쟁도 경험을 쉽게 경험한 사람이야. 전쟁이라면 치가 떨립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2분 대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이 억울한 심정을 누구한테 호소합니다. 잠을 못 잤어요. 우린 왜 소외되어야 하는가? 민통선에 있는 것이 죄인가? 난 그렇지 않습니다. 일생을 나는 의리와 정의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어쩔듯이 지금 민통선에 가서 있는데 여기서 그 심리전을 하는데 북에서 쏴도
북에서 포를 쏴도 여기서는 견뎌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 한번 우리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대회는 전부 미국이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 여기서 막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 국회의원 당장 끝이 뛰어야 합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같은 민통선, 김포 민통선 접경지역에 살고 계신 김대훈 주민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한강 하구에 살고 있는 김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대학변 밑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한 5월 31일 날 대북전단 살포를 한 그 탈북단체가 분노스럽습니다. 저는 한강하구 민통선에 살면서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애기봉 등탑 반대와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위한 김포시민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해 2010년 12월 23일날 애기봉 등탑에 점등이 되면서 그 지역 민통선 사람들은 방공호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한강 하구를 지키는 해병 2사단 장병들은 휴가도 나가지 못하고 외출도 모든 외출 예방이 금지된 비상대기 상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지역의 관광객들, 애기봉을 찾는 관광객들은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밥벌이를 하고 있는 소형 식당들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김포에 두더지처럼 스며들어서 그 당시도 김포 조강리, 송동리, 강화 이쪽에서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기사화돼서 나감과 동시에 그 지역은 비상상황에 돌입해야 됩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대북전단 살포란 말입니까? 지역 주민들을, 민통선 주민들, 민족을 이간질시키고 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가진 위험으로부터 방치해놓는 대북전단 살포는 당장에 중단되어야 되고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당연히 제정해야 됩니다. 21대 국회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서 그간에 파주 임진각으로, 정부 세종청사로, 국방부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자분들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특히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반트럼프 반미투쟁본부 이상훈 회원의 발언 이어지겠습니다. 네, 그 지금부터 6년 전 일일로 기억이 됩니다. 2014년 10월 10일 그 날짜에 맞춰서 탈북단체들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당시 박근혜 정권 그리고 김관진 국방장관 출신의 국가안보 실장이 있던 그 서슬퍼는 시기에 북에서 14.5mm 고사포를 발사를 했습니다. 남북이 이 대북 전단 때문에 실제 교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듯 위험천만한 이 대북 전단이 그동안 꾸준히 계속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계속 살포가 됐습니다. 지난달 4월 말 그리고 5월 말 수십만 장의
북을 비방하는 대북 전단과 그리고 북의 경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달러와 각종 온갖 난잡한 동영상이 있는 USB를 담아서 북으로 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북 전단 살포는 심리전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심리전은 전쟁의 일환입니다. 우리는 명백히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지난 2018년 4.27 남북의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회담과 9.19 평양 공동선언 이런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합의들이 지금 전제되어 있는 조건 속에서 이렇게 무방치하게 계속 북을 자극하고 남북의 군사적인 대결을 자극하는 이런 대북 전단 살포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또다시 6년 전처럼 총소리가 나고 대포가 날아들고 결국은 미사일까지 서로 날아다닐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 전쟁의 화근을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일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인데 왜 표현의 자유가 없는가? 왜 그것을 가로막는가? 이런 한가한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많은 국민들의 생활이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그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합의한, 사회적으로 합의한 질서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한 전쟁이 눈앞에 지금 벌어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남코리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주변국에 있는 동북아시아에 있는 많은 국가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이것은 미정류의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북 전단 살포를 반드시 막아내고 우리의 평화와 통일을 지켜내야 합니다. 남북의 소중한 합의들을 지켜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는 곧바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 단체들을 모두리 잡아가두고 그리고 이것을 사주하는 미래통합당을 반드시 해체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딜을 봐주고 있는 미국과 그리고 위험천만한 북침 전쟁 책동을 하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예, 기자회견문 낭독 시간입니다. 반 트럼프 반미 투쟁본부 청년 레지스탕스 회원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지난 5월 31일 어느 반북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이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며 남북의 평화를 가로막고 나아가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위험천만한 짓이다. 2018년 우리 민족 상호 간의 전향적 조치와 정상 간의 만남으로 물을 익었던 남과 북의 사이에 훈훈하던 대화 분위기가 미국의 방해로 시들어가고 있는 마당에 대화 상대를 모독하고 조롱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일은 남아있는 평화의 불씨를 완전히 꺼버리고자 물이 붓는 악랄한 짓이 아닐 수 없다. 남북 정상이 만나 평화의 시대를 약속한 이상 이들의 행위를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이는 민족을 배반하는 일로서 이제는 단호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전단 살포에 가담한 자들을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이들의 배후에 미국이 있고 지금도 미국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하여 미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8년 4.1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이 신속하게 취한 평화적 조치들이 어떻게 하여 중단되고 지금의 교착 상태에 이르렀는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를 과감히 폭파하던 장면은 가히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히는 희망의 화폭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꽁지에 불붙은 고양이처럼 서둘러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고 이른바 속도 조절론을 내세워 우리 민족의 평화적 조치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계속도로 진행되던 평화의 행보가 멈춰선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의 방해 때문이다. 이제는 아예 반북단체를 앞세워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작정한 모양인데 이는 결국 지금 진행되는 싸움이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이라는 것을 더 명확히 보여줄 뿐이다. 미국은 치졸하게 뒤에 숨어서 대결을 부추기지 말고 대북정단을 살포하고 싶으면 미국이 직접 나서서 해보기 바란다. 그 효과가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미국의 자금줄에 매달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우리 민족의 평화를 해치는 것으로서 외세의 첩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과거 일제에 부역했던 자들은 민족 반역자라 부르듯 지금 미제에 부역하는 자들 역시 민족 반역자임을 역사는 분명히 기록할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압박과 우리 민족의 요구 사이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민족이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선택해야 한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양쪽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시간만 보내면 되는 때가 아니다. 외세냐 민족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시간이 촉박하다. 외세를 선택하면 살아도 죽는 것이요 민족을 선택하면 죽어도 사는 것이다. 경찰은 민족의 평화를 저해하고 전쟁에 불러오는 반역 행위자들을 잡아다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국회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남측이 판문점 선언과 군사 합의서의 조항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간섭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우리 민족의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실제 행동에 돌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은 우리 민족을 이길 수 없다. 끝에 세 번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쟁을 불러오는 전당 살포 강력히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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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대북 전당 살포 금지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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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반북 대결 배후 조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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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한미 워킹그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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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미국 간섭 뿌리치고 판문점 선언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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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8일 대북 전단 살포 반대 전국 투위 반트럼프 반미 투쟁 본부 평화협정 운동 본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